아야, 아니 뭐야 지금 앞에 어? 킥킨 치킨 인형 버전 킥킨 치킨이랑 어 스마일캣이 있는데 어? 지금 둘이 싸우려고 하는 건가? 오케이, 그렇다면은 꼬부기 언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배틀을 시작해 주세요. 오케이, 좋아요 꾹. 아우. 좋아, 킥킨 치킨 인형 버전. 오, 다섯 마리와 스마일캣 한 마리. 오케이, 지금 배틀을 하고 있는데 와우. 아니 5대1 배틀에서 지금 스마일캣이 인형 버전 킥킨 치킨을 모두 제압한 모습. 아니 이거 역시 인형 버전 킥킨 치킨 다섯 마리로는 스마일캣을 제압할 수 없는 건가?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킥킨 치킨을 오 진화 가마솥 아 업그레이드 가마솥에 넣어서 다음 버전 애니메이션 킥킨 치킨으로 업그레이드 진화시키는 거야. 좋았어. 마지막 한 마리까지. 와우. 오케이, 이렇게 어 인형 버전에서 애니메이션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진화 성공! 좋았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배틀! 오, 스마일캣의 강력한 점프 스퀘어 공격! 아니 뭐야, 점프 스퀘어 공격에 이번에도 쓰러져버린 킥킨치킨! 이거 스마일캣은 점프 스퀘어 공격을 가지고 있어서 킥킨치킨이 혼자서는 제압할 수 없는 건가? 오케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캣내비랑 도구데이 같은 스마일링크터스 괴물친구들을 불러와서 3대1 배틀! 와우, 좋아 지금 캣내비한테 점프 스퀘어 공격! 오케이, 하지만 킥킨치킨과 도구데이 둘이 남아서 근접 공격 펀치 공격을 하면서 스마일캣을 마침내 제압한 모습. 그러면 이렇게 스마일캣을 제압했는데 어? 아니 뭐야, 킥킨치킨 아우. 오, 킥킨치킨이 다음 단계 모습을 드러낸 킥킨치킨으로 업그레이드 진화 성공. 그러면 오늘은 킥킨치킨을 업그레이드 진화시키는 컨텐츠인 건가? 어, 그런데 모습을 드러낸 킥킨치킨 다음 진화, 다음 업그레이드도 있었나? 좋았어, 그러면은 킥킨치킨을 업그레이드 진화시키기 위해 새 괴물친구인 몰리, 인디고파크의 몰리를 이렇게 5마리 불러온 다음 5대1 전투를 한다면 킥킨치킨이 다음 단계로 진화,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겠지? 오케이, 좋았어, 킥킨치킨! 와우! 아니 뭐야, 강력한 원거리 공격으로! 어? 몰리를 4마리나 제압했지만 결국 몰리의 점프 스퀘어 공격을 당하면서 이렇게 킥킨치킨이 제압된 모습. 아니 이거 4마리나 제압했는데 완전 아쉽겠는데? 좋았어, 그러면은 이렇게 몰리는 10마리 불러온 다음 킥킨치킨은 3마리, 이렇게 킥킨치킨의 물량도 업그레이드 시켜서 몰리 10마리와 킥킨치킨 3마리가 전투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 오케이, 좋았어! 오! 킥킨치킨의 강력한 원거리 공격, 그리고 순식간에 날아가서 와우, 날카로운 손톱 공격으로 몰리 10마리를 빠르게 제압하는 모습.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어디 한번 킥킨치킨 다음 단계로 진화 업그레이드 해보자고. 오, 이렇게 진화 업그레이드 장치. 오케이, 킥킨치킨을 3마리 전부 다 넣는 거야. 와우 몰리를 잡으면서 경험치도 오 채워졌겠다. 다음 단계로 진화 업그레이드. 아니 뭐야, 와우, 킥킨치킨이 다음 단계로 업그레이드 진화니까 모습을 드러낸 킥킨치킨에서 메카 킥킨치킨으로 업그레이드 진화 성공. 오, 지금 모습을 보니까 비주얼이 완전 멋있는데 원래 킥킨치킨한테는 날개, 멋있는 날개가 있었는데 날개가 이렇게 팔이 된 건가? 오, 좋아 굉장히 날렵하고 강력할 것 같은 메카 로봇으로 진화하는데 성공한 킥킨치킨, 과연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을지. 오케이, 먼저 들어가서 조종 하면은 이런 식으로 걸어다니고, 오케이, 그 다음 뛰는 모습. 오, 좋아 그 다음에는 킥킨치킨이니까 오케이, 점프할 때 오, 이렇게 아주 높이 점프할 수 있는 모습. 오, 자 그러면 기본 공격. 오케이, 기본 공격은 오, 뭐야 아주 멋있는 펀치와 손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소드로 갑자기 공격하는 모습. 오, 그리고 이렇게 뒤에 있는 손으로도 공격. 자 그러면 다음은 특수기술. 오, 아니 뭐야, 특수기술은 이렇게 와우, 레이저, 아주 빠르게 레이저 원거리 공격을 하는 특수기술. 오, 뭐야 이거 완전 멋있는데? 자 그러면 다음, 다음 특수기술은 이렇게 땅을 밟으면서 충격파를 내뿜는 기술. 와우, 좋아, 그러면은 메카 킥킨치킨 이렇게 멋있고 강력한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또 다른 메카 스마일링 크리터스 괴물친구들과 싸워볼 수 없지. 이렇게 메카 도구데이, 강력한 황금 망치를 가지고 있는 메카 도구데이와 메카 킥킨치킨이 싸운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오케이, 킥킨치킨 대 도구데이. 오, 지금 둘이 강력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아니 그런데 지금 킥킨치킨 와우, 메카 도구데이의 공격을 꽤나 잘 버티고 있는데?
이거 지금까지 메카 도그데이가 1대1 전투에서 완전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어? 하, 아쉽게 메카 키킨 치킨. 결국 도그데이, 메카 도그데이랑 1대1 배틀에서는 패배하는 모습. 그렇다면은 메카 도그데이 말고 다음 강력한 소드를 가지고 있는 메카 캣냅. 메카 캣냅과 싸운다면은 과연 키킨 치킨이 메카 캣냅을 제압할 수 있을지? 오케이, 배틀 결과는, 오, 메카 캣냅과 메카 키킨 치킨. 허? 지금 서로 아주 강력한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붙어서 공격 공격. 아니 그런데 메카 키킨 치킨은 조금 전에 보니까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이 굉장히 강력해 보였는데, 이거 약간 도망다니면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왠지 근접 공격, 근접 공격은 소드의 크기도 그렇고 메카 캣냅이 더욱더 강력할 것 같은데? 하지만 오케이 오케이, 메카 키킨 치킨의 연속 땅 밟기 공격. 허, 캣냅과 키킨 치킨, 과연 둘 중 어떤 메카 친구가 더욱더 강력할지. 오랫동안 막상 막하 박빙으로 싸우다가, 아우, 메카 키킨 치킨의 마무리 공격! 마무리 공격으로 메카 캣냅이 결국 제압당하는 모습! 오케이, 그러면은 메카 키킨 치킨 도그데이보다는 약하지만 캣냅보다는 강력한 모습! 좋아, 그러면은 다음은 부바 부하펀트! 강력한 철퇴와 미니건을 가지고 있는 메카 부바 부하펀트와 아주 빠른 공격들을 가지고 있는 메카 키킨 치킨이 싸운다면은 어떻게 될지? 오케이, 결과는! 와우, 부바 부하펀트의 강력한 미니건 공격! 허! 오케이! 예, 지지 않고 메카 키킨 치킨 메카 부바 부하펀트한테 붙어서 맹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 오케이, 하지만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하는 메카 부바 부하펀트. 오, 그러다가 약간 떨어진 다음 미니건 공격. 하지만 다시 붙어서 맹 공격을 하는 메카 키킨 치킨. 이렇게 싸우다가는 메카 부바 부하펀트가 제압당할 것 같은데, 오, 결국 땅 밟기, 땅을 밟는 공격에 메카 부바 부하펀트가 제압당한 모습. 오케이, 메카 캣냅에 이어서 메카 부바 부하펀트까지 제압할 정도면은 메카 키킨 치킨, 메카 파피 플레이타임 괴물친구들 중에서 꽤나 강력한 편에 속하는 괴물친구인 것 같네.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은 화려하고 멋있는 스킬과 강력한 도끼를 사용하는 메카 허기허기와, 와우, 스피드한 공격들과 날렵함을 가지고 있는 메카 키킨 치킨이 싸운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메카 키킨 치킨이 캣냅, 부바 부하펀트 이어서 허기허기도 제압할 수 있을까? 오케이, 결과는, 오, 뭐야 뭐야, 메카 허기허기가, 와우, 키킨치킨한테 다가가서 특수기술을 막 퍼붓고 있는 모습. 오, 하지만 메카 키킨치킨 당황하지 않고 메카 허기허기의 강력한 특수기술을 버텨내고 메카 키킨치킨도 반격으로 특수기술과 붙어서 근접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모습. 오, 과연 둘 중 더 강력한 메카친구는 누구일지. 오, 그러다가 메카 허기허기 거리를 벌리고 원거리 특수기술과 파이어브레스 공격, 그 다음에 다가가서 힘을 방출하는 특수기술을 사용하는 모습. 오케이, 하지만 메카 키킨치킨 당황하지 않고 바로 다시 근접공격. 아니 이거 지금 싸우는 모습을 보면은 메카 허기허기가 조금 더 똑똑하게 싸우고 있는 것 같은데. 오, 하지만 다시 근접 배틀. 좋아 좋아, 근접 배틀을 이어나가고 있는데, 허, 과연 이 둘의 배틀 결과는 어떻게 될지.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 메카 키킨 치킨이 싸웠던 도그데이, 캣냅, 부바 부하펀트보다 메카 허기허기와의 배틀이 조금 더 역대급 배틀인 것 같은데? 와우, 완전 박상박하 박빙의 배틀을 펼치고 있는 키킨 치킨과 메카 허기허기. 오, 메카 허기허기가 메카 키킨 치킨과 근접 배틀, 근접 공격자는 조금 자신이 없는지 계속해서 거리를 벌렸다가 줄였다가 하면서 싸우고 있는 모습. 하지만 다시 이렇게 거리가 좁혀지면서 메카 키킨 치킨의 맹 공격. 좋아 좋아, 맹 공격을 당하니까 허기허기가 다시 거리를 벌리고 특수 기술과 파이어 브레스. 그 다음 메카 허기허기가 다가가더니, 어? 메카 키킨 치킨의 강력한 손톱 공격에 결국 제압당하고 마는 모습. 와우, 아니 이거 캣냅 부바 부하펀트 이어서 메카 허기허기까지 제압할 정도면은 메카 키킨 치킨 이거 완전 강력한 거 아니냐고. 좋았어, 그러면은 다음은 안 싸워볼 수 없는 메카 키킨 치킨과 강력한 트루즈 괴물 친구인 진공청소기 트루즈와 배틀 파이언! 오케이, 메카 키킨 치킨, 어? 강력한 원거리 공격으로 선제 공격을 하고, 아하, 진공청소기 트루즈 괴물과 싸우고 있는데, 와우, 진공청소기 트루즈 괴물의 강력한 진공청소기 공격을 버텨내고 붙어서 지금 날카로운 소드와 날카로운 손톱으로, 아하, 진공청소기 트루즈한테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고 있는 모습. 오케이, 그리고 계속해서 배틀을 이어나가다가 결국 근접 공격으로
진공초속이 트로이지 체압 성공! 오케이 이거 메카 괴물 친구들한테는 진공초속이 트로이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력한 괴물 친구는 아닌 것 같네. 자 그러면은 다음은 트레버앤더슨 자이언트 괴물 와치타워와 1대1 배틀. 과연 킨치키는 메카 부하 퍼펀트 메카 허기허기에 이어서 와치타워를 제압할 수 있을지 배틀 결과는? 오 와치타워와 메카 킨치킨 지금 둘이 배틀하고 있는데 오케이 와치타워 메카 킨치킨이 공격하지 못하게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맹 공격을 퍼붓고 있는 모습. 하지만 메카 킨치킨 와치타워한테 제압당하지 않고 공격을 버텨내지만 쉽게는 와치타워를 공격하지 못하는 모습. 안돼 안돼 아니 메카 킨치킨의 원거리 공격 와치타워한테는 통하지 않는지 아쉽게 와치타워한테 메카 킨치킨이 패배하고 마는 모습. 이거 메카 킨치킨은 와치타워랑 상성이 조금 안 좋은 것 같네. 자 그러면 한번 보너스 실험으로 메카 킨치킨한테 메카 괴물 친구들이 모두 합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될지. 오케이 부바버 펀트 합체시키고 캔넬 합체 그 다음 도구데이 합체 그리고 허기허기 합체. 와우 아니 뭐야 합체하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 병맛 비주얼로 재탄생. 아니 허기허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 웃기게 합체가 됐고 그리고 이렇게 어깨? 어깨 쪽에는 캣넵이 합체가 된 모습. 그리고 이렇게 킨치킨 앞에는 도그데이가 강력한 미니건을 보여주면서 합체가 된 모습이고 그리고 이렇게 부바 부어펀트는 조금 제대로 킨치킨과 잘 합체가 된 모습.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합체하니까 완전 무시무시한 마지막 괴물 보스 같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인형 버전 킨치킨을 메카 킨치킨까지 업그레이드 진화시키고 여러 배틀 실험까지 진행하는데 성공! 그럼 꼬부기원들 이번 영상도 재미있었다면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한 번씩만 꾹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우!